그럼 사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대주의 사관, 식민주의 사관, 민족주의 사관, 실증 사관. 실증 사관은 지금 현대 NG,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관. 요건 이제 운동권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오리엔탈리즘. 요건 이제 일부러 제가 넣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서구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사그러졌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대주의 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뜻이 뭐냐? 이게 성길사자입니다. 성길사자. 큰걸 성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큰게 뭐냐 이거예요. 큰 게. 근데 우리는요. 중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 예. 근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이나라고 부릅니다. 차이나. 일본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진화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때 저도 유학 가려고 그랬지만 외국으로 많이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도 많이 가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갔죠. 근데 일본인들은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를 안 쓰고 쌀 밑자를 씁니다. 왜 그러냐? 씹어먹겠다는 거죠. 왜? 자기가 태평양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인들은 차이나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 음을 바꿔서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사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중국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실 이건 바꿔야 돼요. 우리 용어에 일반 용어에 특히 당구 같은데 공항 용어 이런데 일본 언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또 고집해요. 진화라고 안 하고 중국에 저도 그런데 근데 중국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옆탱이에 붙어 있는 나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느냐? 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다에 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해동, 이렇게. 그러면 그건 뭐냐? 이미 사대주의에 쩔어버린 거죠. 우리도 은연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아예 배워버렸어요, 몸속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사대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김춘추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김춘추가 자기 그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사위까지.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영계소문을 만나러 갔다가 영계소문한테 이제 저기 하니까 거기에도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별주부전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별주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은 잘 얘기해서 협력을 하겠다. 이제 그 영계소문을 구슬러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넘어가죠. 심지어는 당나라의 옷을 입어요. 우리 옷을 버리고. 그래서 당의라는 말이 지금도 한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나라 옷이라는 뜻, 당의니까. 심지어는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 사신이 왔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복을 안 입고 당나라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안 받아줬어요. 이게 4대의 시작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조선을 세웠어요. 이성계가. 그리고 명나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곧 지어달라고.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자기 국호를 자기가 짓지 어떻게 남한테 부탁합니까? 그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를 올려서 낙점이 된게 조선입니다. 그럼 왜 조선으로 낙점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이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평양에다가 조선시대에 기자의 가짜묘를 만들어서 제사까지 지내줬어요. 이 주자 성리학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개발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자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동 지역에 기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족이 왔어요. 어디로 왔느냐? 요소 지역에 왔습니다. 그 능원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고죽국의 유물하고 기자족의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유명조선이라고 이렇게 비문해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묘가래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명조선 3도 수군통제사 이공지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유당조선도 있어요. 유원고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딸렸다 이거야. 거기 속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뭐냐면 1644년 망했거든요. 1645년부터는 중국의 연호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땐 청나라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냐면 D후자를 써서 D후자를 써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D후자를 씁니다. 여기다. 숭정 후 1년. 야, 참 진리는 사대주의죠. 진리는 사대주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반이 되는 공부가 뭐냐. 어릴 때부터 시작해요. 서당을 댕겨야 되니까. 이제 천자문을 띄었어요. 효경을 띄고, 여기까지가 또 소학을 띄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어요. 그럼 소학은 뭐냐? 사람이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효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면은 뭘 가르치냐? 대학을 가르치는데 이거 뭐냐면 천지의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전이에요. 사서오경. 자, 그런데 이 사서상경을 다 가르쳐 18사례학, 자치통감 뭐 이런 게 쫙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전이 아니에요. 중국 역사, 중국 사상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새 말로 바꾸면은 버전을 조금 바꿔주면은 자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미국 역사 시험을 보는 겁니다. 미국 역사 잘 본 애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걘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까요? 공무원이. 중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중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대주의죠. 자, 그 다음에 철저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편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학자들이 쓴 책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서점에서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냐면 돌려봤어요. 몰래. 왜? 걸리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저기 보면 해동 역사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동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 지금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과거를 시험 보기 위한 이 책들이 특히 역사책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중화사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춘추필법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국이라는 말 속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전 세계의 가운데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족속들은 다 뭐냐면 오랑캐다 이거예요. 무조건 다 오랑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중화 사상의 개념도입니다. 자, 맨 위에 북쪽을 보십시오. 개구변이에요, 개구변. 개 같은 종족이란. 그 다음에 서쪽은 보면은 이게 칼, 융자거든요. 융자는 이게 창하고 칼이에요. 예, 우리 칼 쓰는 사람은 뭐예요? 푸죽간, 예, 백종과 같은. 실제로 여기는 뭐 고기 썰어서 먹잖아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남만, 만자를 한번 보세요. 벌레충자가 들어있어요. 버러지 같은 종자다.
근데 동인은 이거 갖고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자거든요. 이자는 큰 대자 활공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설문해제에 보면 저게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이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인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 어질인.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켜 세워준다고 또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이 중국의 중화사성의 팩트는 뭐냐? 바로 자기 나머지는 자기 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그 천자, 천자국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중원, 이제 우리가 중국 또는 중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의 지도를 보면요. 제일 넓은 지역이 어디냐면 산동이에요. 근데 거기가 중원 거죠? 아니에요. 어디냐면 낙양과 장안성 이 그 지역을 중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쪽은요. 서쪽 지역이에요. 변방 지역이에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 왜냐면 넓은 데 남겨 놓고 그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 왜냐면 넓은 지역은 왜 놔뒀겠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 피부치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간 착각하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하고 결해라는 개념을 혼돈을 해갖고 이렇게 뭐 공자님도 우리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게 그건 아닙니다. 아메리칸이언이 우리 인디언이 우리 민족이다 그건 아니에요. 민족의 개념과 결해의 개념은 틀립니다. 결해는 뭐냐면 피부치. 피부치로 보면은 터키 뭐 인디언 이게 다 우리 결해죠. 그런데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설정이 되느냐? 엄격하게 얘기해서 고조선부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이족들이 쭉 들어가서 그 산동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제 주나라죠. 그래서 은나라는 동이족의 국가입니다.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설정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조공이라는 겁니다. 조공. 조공과 책봉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갖고 자기가 천자 노릇을 했습니다. 중국은 대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늘 조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흉노한테 져갖고 고조에서부터 한무제까지 바쳤어요. 비단, 곡식, 여자 계속 바쳤어요. 그래서 한무제가 흉노를 치게 된 겁니다. 대대적으로 친 거죠. 네. 아주 작심하고. 네. 그 외에도 중국이 걔네들이 볼 때는 오랑캐죠. 오랑캐에게 져갖고 조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춘추필법은 뭐냐면 이제 공자나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춘추. 이 두 개는 철저하게 춘추필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중국의 모든 역사는 상세하게 기술해라. 두 번째, 주변의 역사는 대충 기술해라. 그리고 중국의 모든 것은 중국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높여서 기술해라. 이게 바로 춘추필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삼국사기가 우리 고대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볼 책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외에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편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김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냐 아니냐? 당연히 사대주의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이제 공과 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책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의 편제가 이 김부식이 다 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논의라는 부분이 이 김부식의 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중요하게 딱 이렇게 그 설정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 동전이 앞뒷면이 있듯이 이렇게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려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신라가 1000년입니다. 자, 전 세계 역사에서 1000년 제국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요, 길어봐야 200년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란 나라는 항상 통일이 되면 언젠가 뽀개지고 지금 또 분열될 조짐이 슬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라 그래야 되냐? 용광로다. 용광로예요, 용광로. 자, 이러한 용광로의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천년 제국이죠. 서구의 로마 제국입니다. 그게 용광로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역사를 올라가면 로마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합니다.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독창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치 같은 것도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이 썼지만은 로마 게 아닙니다. 에투루리안, 뭐 하여튼 그, 저,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이용을 굉장히 잘해요. 아, 로마가 굉장히 잘해놓은 게 하나 있죠. 법. 그래서 로마법은 세계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철학, 신화 다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네 거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중국의 고대사를 잘 연구해 보시면은 바로 그 중국의 고대사를 촉발시킨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동이족입니다. 그러고는 동이족은 사라졌어요. 춘추시대까지는 버텼는데 전국시대가 오면서 슬슬슬 사라지다가 진시황 때 와서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좀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아주 그 고대 문명을 갖다 촉발시킨 거는 그리스처럼 그거는 동이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지금까지 대접을 받습니다. 동이는 대접을 못 받아요. 중국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중분해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신라라는 나라가 천년을 잘 버틴 거죠. 엄청 잘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골품제도입니다. 그 골품제도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바로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치원. 중국에 가서 정말 유명세를 떨쳤어요. 그럼 신라 돌아와서 금이 환영했으니까 잘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잘 나가지 않았어요. 원효대사, 육두품입니다. 이 육두품들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고려의 지원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기 세력은 왕건과 신숙련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무신들을 위해서 그 고려 세력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광종이 이들의 세력을 갖다 누르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냐면 과거 제도예요. 근데 육두품들은 실력은 되게 좋거든요. 특히 유학 실력이. 그래서 최승로, 최충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김부시. 이 다 뭐냐면 경주 최씨, 경주 김씨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사대파죠. 왜? 사대파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김춘추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관이 북벌주의입니다. 북벌파. 그래서 여진족을 쳤어요. 그런데 그 구성을 이 사대파들이 돌려주라고. 왜냐면 여진족이 노상 와서 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려주게 됩니다. 이 북벌파들은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20의 겉은 사람은
화랑을 재건하자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대단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윤관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윤관의 아들인 윤원이, 그 다음에 정지상, 고려 최고의 천재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는 김시습입니다. 이 사람은 뭘 했느냐? 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를 짓는, 시하고 부, 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 일종인데, 그걸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의 창작이죠. 문학. 그리고 경, 경서를 읽는 거, 경전. 이거에는 김부시가 최고예요. 근데 이 정지상인은 시문의 최고입니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늘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묘청.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묘청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양파가 아닙니다. 개경파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또 쪼개집니다. 그리고 윤관 장군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묘청이 그 평양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묘청의 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재 선생이 정말 통곡하다시피 개탄을 합니다. 자, 이 묘청의 난을 토벌하는 토벌 대장이 누구냐? 김부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장군이 누구냐? 윤원이에요. 윤관 장군의 아들이에요. 쳐들어가서 윤원이가 깨를 내서 이겼어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1등 공신입니다. 근데 반대로 됐어요. 윤원이는 귀양을 가고 김부식이가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맡은 직무가 뭐냐? 바로 감수국사라는 벼슬입니다. 이 감수국사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조금 바꿔서 설명을 쉽게 드리면은, 예,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 김부식은 4대파의 거두입니다. 자기 동생 이름이 부철이에요. 부식이 부철이에요. 왜? 중국의 당나라 때 보면 소식이 소철이가 있죠.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한자씩. 그래서 하나는 식자가 들어가고 하나는 철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무신의 날이 일어나서 문신들이 다 맞아 죽잖아요. 그때 그게 일어난 이유가 이 김돈중이가 부싯돌 갖고 장난하다가 정중부, 우리에게 지금 5스타입니다. 참모총장이에요. 이 사람의 수염을 태웠어요. 그래서 다 맞아 죽은 겁니다. 이게 무신의 난입니다. 그걸 일으킨 게 누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부식이가 맡아서 삼국사기를 편찬한데, 관찬사서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편찬하는 건데, 신라 위주로 썼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럼 고조선은 어떻게 되냐? 딱 한 줄 나와요. 평양은 왕검의 도읍지다. 딱 한 줄. 그리고 고조선을 삭제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치면, 인체로 치면 모가지를 잘라버린 겁니다. 두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비어천가에 나오죠.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뿌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뿌리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여사를 삭제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목줄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머리하고 이 몸통을 이어준 게 목줄기인데, 여기가 부여입니다. 왜? 부여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여사가 삭제되버리니까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멍멍이도 비싼 개는 족보가 있습니다. 개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족보가 없어진 거예요. 민족이 족보가 사라졌어요. 왜? 할애비도 자르고 애비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하냐? 부평초와 같다. 뿌리 없는 민족이다. 그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사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일고대사, 즉 일본의 최초의 역사 부분인 야요이시대라는데, 이때 이제 변한 사람들, 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BC 300년에서 AD 300년 사이인데, 요걸 야에우시다라는데, 이게 밝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레사를 삭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속세기는 게 만주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금사에 보면은 그 아골타, 금나라를 세우는 아골타의 시조가 누구냐면 한보예요. 김한보. 그래서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뭐 낙타도 바치고 다 했는데 그 다리 밑에다 놔둬갖고 굶어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웃기는 거는, 옛날에 한번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4강전에서 터키하고 이렇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터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터키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며? 아, 맞대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16개 나라 중에 터키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파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제의 나라가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4강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어? 쟤네들이 왜 우리하고 형제야? 왜?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몽골이 세계 제국입니다.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쳤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제일 처음 위성국가로 만든 게 몽골입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없앤 게 뭐냐?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꼬부랑 글씨, 몽골 글씨를 없앴어요. 그러고는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국어학자를 불러서 KGB가 이 키릴 문자, 지금 러시아 알파벳이죠. 그거를 써라. 싫다. 그랬더니 죽여버린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이인자를 불러서 너 봤지? 죽을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몽골이 러시아 글자를 씁니다. 키릴 문자를. 왜? 언어가 없어진 거죠. 예, 문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없앴어요. 지금 몽골은 족보 복원 운동을 하거든요. 제일 많은 성씨가 징기스칸입니다. 아,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이 씨가 제일 많잖아요. 똑같은데, 근데 이 성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신라가 그런데, 신라 그걸 고품제도 때문에 잘못하면 석두가 나와요. 기형이 나오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열전도 보면은 김유신 열전이 제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시가 실제로 이렇게 쓴 편찬한 부분일 논이라는 부분입니다. 논.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고구려 유리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걸 천제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비판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는 중국의 천자만이 드리는 겁니다. 그걸 봉선제도라 그러는데, 그 진시황이 맨 처음에 드렸죠. 한무제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우리가 이제 그 사대주의니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천자가 드리는 천제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저 비판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당태종에 대해서 당태종이라고 쓰고 또 제라고 써요. 제. 대부분의 역사책에 적국의 왕을 당태종, 제 이렇게 쓰는 역사책은 없습니다. 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당주, 당나라 주인,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아주 폄하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북이서나 뭐 이런 데는 폄하해버려요. 그리고 그 남대서나 이런 데도 폄하해버려요. 그런데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당주라고 써도. 근데 이건 뭐냐면 제일 높인 말이에요. 당태종. 그 다음에 제. 아, 그 사람이 이게 읽다 보면 잘못 읽으면요. 우리나라가 황제국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제라는 제도는
중국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그 10월 3일이 개천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환웅 할아버지가 백두산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선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늘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인 단군왕검도 하늘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강화도 만이산 참상단에 있죠. 그 다음에 홍산문화에도 그게 나와요. 우화령 같은데, 동산치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